오늘은 대구사이버대학교와 함께 재학생을 감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5분이 채 안 될 것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제 50년을 그냥 배달 왔습니다. 말 네, 오세요. 네네. 혹시 대구사이버대학교 2어 콘텐츠과 김병준 선생님 되십니까? 아, 네, 맞는데요. 당첨되셨습니까? 아, 당첨요? 네네. 한국어 다문화학과 윤은경 교수님께서 즐거운 이벤트를 추천해 주셔서 큰 이벤트에 아, 당첨되셨어요. 네네. 우선 저희는 정산 딴따라입니다. 아, 혹시 그 한국어 다문화학과 박승준 학우님 아니세요? 원래 슈퍼맨은 클라크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뭐 이상한 그건 줄 알았어요. 저희가 무려 60만원 상당의 에어팟 맥스라는 헤드폰을 아, 주시는 거예요? 3분 동안 대여를 해드립니다. 아, 빌려주신다고요? 네네. 혹시 괜찮으실까요? 아, 예, 예,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왜 저를 이 먼 곳까지 부르셨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김병준이고 나이는 올해로 이제 50대 접어든 경북 의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 N잡노입니다. 뭐 다양하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디자인 작업이나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작업들도 하고 있는 N잡노 김병준입니다. N잡노로서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편이 아니어서 일단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눈앞에 닥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촬영이 낮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농사일이 겹친다 그러면은 농사일을 밤에 하기도 해요. 아마 저희 동네에서는 저를 이제 헤드랜턴 끼고 일하는 인간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음날 낮에 뭔가 바쁜 일이 있으면 새벽 2시고 3시고 그러는 편. 당신의 인생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도전, 그리고 항상 뭐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인생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좀 싹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50이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한 30대 이후부터 지금 한 50대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이 저한테는 제일 변화가 많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변화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난관이나 어려움들도 많이 부딪혔을 거고 그걸 대하는 저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늘 이제 좀 도전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거를 꺾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내면의 에너지를 막 불태웠던 것 같고 그 근거가 아마 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입학을 했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때가 시대 상황이 어땠냐면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 뭐냐 물어보면 유튜브가 1위가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제 딸들이 유튜브를 하겠다고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애들이 뭐 도움을 좀 요청을 하더라고요. 찍는 걸 좀 도와줘. 편집 같은 건 잘 못하니까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영상이 주는 어떤 매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좀 과장된 모습보다는 진짜 그냥 CCTV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우리의 인생과 자연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통점이 있겠죠. 제가 처음에 농사를 하나도 몰랐는데 처음에 짓고 나서 10년 정도는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밭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이 자체에서 스스로 굉장히 이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보고 거기서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좀 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이제 넌 왜 농사를 짓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얻은 깨달음 뭐 이런 거를 좀
멋있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컸던 것 같은데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또 계절이라는 게 있고 사람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축약된 어떤 계절이 좀 늘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공통점들은 수없이 많지만 요즘은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네. 왜냐하면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 사실 자연의 섭리는 굉장히 일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접목을 해버리면 인생이 너무 단조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3분 동안 저의 헤드폰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50이거든요. 50이면 이제 한 단계가 이제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뭔가를 새로운 걸 하고 도전하고 이런 게 두렵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게 그런 게 생길까 봐 저는 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늘 청년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 잃지 않고 잘 살아라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젊은 날에 나에게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꿈이 있었지. 세월 지나 돌아보니 젊음으로 빛이 나던 그 시간들 모두 모여 내가 되었어. 지나왔던 나의 시간이 흙과 땅이 되어 나를 빚었고 비가 오던 나의 어제는 항상 메마르던 나를 채웠네. 너를 위해 익어가는 어른이 된 나에게는 무겁지만 미소 짓는 삶이 있잖아. 오늘 하루 후회 없이 매일같이 빛을 내는 네 시간들 기억하는 내가 될 거야. 나아가는 너의 시간은 빛과 바람 되어 너를 만들고 비가 오는 너의 오늘은 분명 아름답게 너를 채울 거야. 앞만 보고 걸어왔던 한 걸음이 모두 모여 아름다운 꽃을 피운 내가 되었네. 바람 부는 그 길 따라 꽃을 메워 살아가면 싱그러운 햇살 같은 열매가 되겠지. 난 드디어 의성마늘 올레 수확까지 끝이 났고요. 네, 뒤에 보이는 게 다 마늘입니다. 올해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도 마늘이 아주 굵고 튼실하게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녕. 어떠셨나요? 아, 제 끝에 영상 그거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 거기서 올 것 같네. 아, 스쳐 지나가네요. 그냥 제 유튜브 첫 영상을 제가 집을 직접 지은 컨텐츠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영상 자료가 없어서 옛날에 이제 집 지을 때 찍어놨던 사진들을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런 장면들이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제 모습이 영상으로 나오니까 한 번 더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가사에 자연과 관련된 요소를 넣었는데 어떠셨나요? 그 가사 중에 그 메마른 날을 적시네. 네, 그 가사가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물이고 또 비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긴 하지만 물을 퍼서 스프링클러를 돌린다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의 메마름은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메말라 있던 나를 적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도전이고 그걸 위해서 또 배움 같은 게 땅을 적시는 비처럼 저한테 어떤 동력이나 그런 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너무 작업을 잘하셨네요. 아, 진짜. 이 절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느낌으로 가사를 썼는데 본인은 어떤 아버지인가요? 이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저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결국 이거는 좀 세대 간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약간 반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늘 자식에게 많은 걸 기대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자식들에게 주입하고 때로는 이제 강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서 저는 약간 지금 좀 밀어내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후배들을 대하거나 요즘 젊은 친구들 대하거나 제 아이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투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나의 이런 또 작용이 나중에 제 아이가 이제 엄마가 되었을 때 또 자기 자식들에게는 또 어떻게 투영이 될까, 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약간의 반작용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식물에 영양제를 꽂는 것처럼 비타민을 채워드리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어이, 고맙습니다. 하루에 하포시.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거 정말 잘 안 챙겨 먹는데 요즘은 진짜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꽂혀가지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제 어떤 열정을 태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에너지원, 아니면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항상 하려고 할 때는 배우지 않을 수 없고 또 항상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이버 대학 이 과정이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일을 하고 직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분야도 너무 다양하고 자기가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주저함 없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 음원은 추후 음원 사이트에 싱글 앨범으로 발매할 예정이며, 기억에 남을 귀한 사진 보내주시면 앨범 커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앨범 발매할 때 작사가로 이름이 등재될 예정이며 곡의 소유권은 경산단다라에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거 완전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이거 계약서와 준비 없는. 근데 이렇게 뭐 담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요 헤드폰이 탐났는데 정말 헤드폰은 도구에 지나지 않았구나,
음악을 듣고 만든 영상을 보는 뭐 5분이 채 안 될 것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제 50년을 그냥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경상단따라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배달 왔습니다만.